또. 아, 커피도 저 원두로 내리시는구나. 와, 기계가. 오, 캠핑기까지 다 있는, 하는 거예요? 이거 이렇게 먹는다고? 압착을 해가지고? 저 에스프레소 기계를 샀어요. 한 4, 5년 전에. 오. 커피 먹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걸 샀더니 진짜 아니, 확실히... 1,000만 원 가까이 아끼지 않았을까, 어머. 5년 동안. 아. 그치. 커피가 너무 비싸니까. 아니, 예전에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던 적이 있어요? 네, 카페에서 알바도 많이 했었어요. 카페에서도 했었고, 아, 이건 좀 특이한데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뭐 서빙하고, 그렇죠, 골프 치고 가시면 공 정리하고 이런 것도 했었고, 영화관 알바도 했었고,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재밌겠다 이건 뭐지 해가지고 이제 젖소에 우유를 짠 그 우유로 비누를 만드는 건데 그 이제 유치원생 친구들이 만드는 걸 도와준 거 체험학습 도우미 같은 그런 것도 신기하다. 했었고 연기 활동 초반에는 어쨌든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데뷔하고 나서도 한 3, 5년 차까지는 알바를 계속 병행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엄정아 씨는 알바는 안 해봤죠? 알바는? 일찍 데뷔해서? 해봤어요.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서울 와서 1년은 카페 그 서빙 아르바이트 했었어요. 근데 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. 사람들 만나서 뭐 드시겠어요?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카페가 신촌에서 2호점을 낼 때 저 스카우트했고 진짜? 그런 경험들이 다 연기에 도움이 되겠지. 아니 왜 연기가 깊은지 알 것 같아요.